먼저 감독님이랑 배우분들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게 된 소감, 인사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먼저.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내가 못 나가는 것도 아닌데 연출과 연기를 했던 김준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말에 일요일에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좀 편하고 가볍게 보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어렵지 않고 누가 봐도 좀 쉽게 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되게 좀 많이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또 이 광희과의 대화도 좀 계속 즐거운 시간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선 배우님부터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 이원선 역할 연기했던 유원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GV를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긴 해도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너무 저는 반갑고 되게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원선 팬 역으로 잠깐 나온 사람입니다. 네,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헌팅의 추억 감독님을 맡은 한동원입니다. 네, 귀한 시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실례긴 하지만은 배우분들이랑 감독님들은 마스크를 벗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관객분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관객분들께서 이제 질문이나 소감 남겨주시기 전에 뭐 관객과에 대해서 보통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질문들 감독님이나 배우분들께 드릴게요. 김충길 감독 겸 배우님은 벌써 개봉한 장편이 세 번째예요. 네. 네.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왜 만드셨는지. 네. 아 예. 영화를 만들게 된 이유는요.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사람들 웃기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개그맨이 되고 싶었는데 이제 그때는 개그 콘서트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대본을 내가 직접 짜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매주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그맨의 꿈을 접고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사람들을 재밌게 해줄 수 있는 배우의 길을 선택했는데 막상 배우를 해보니까 이제 감독님들의 지시가 중요하지 어떤 연기를 제가 자유롭게 하기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고 이렇게 항상 좀 창의적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했고요. 그래서 방법을 몰라서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헤매다가 이제 한 편씩 좀 조금씩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영화를 계속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이 지금 내가 못 나가는 것도 아닌데라는 작품은 예.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되신 거예요? 아 이 작품은요. 제가 이제 일상에서 보면은 저도 모르게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가 저를 질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험을 되게 자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꼭 질투에 관한 어떤 영화를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 질투에 관한 어떤 이 감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코미디로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 영화를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질문은 또 관객과의 대화 진행하면서 보도록 하고요. 뭐 원선 배우님께 뭐 실제로 어쨌든 그 김중길 감독님과 오랜 지인 사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작품과 또 전에도 같이 하셨잖아요. 같이 하시게 된 연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김중길 감독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불러주셔서 딱히 그렇게 제가 거절할 입장은 아니고 그래서 예, 거절할 입장 아니고 회의도 챙겨주시고 또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출연을 하게 된 것 같고 김충길 감독의 그 호흡을 내가 제가 좋아해서 예, 그래서 그리고 배우 얘기잖아요, 사실 그래서 공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예. 아니 그 캐릭터를 어쨌든 그 원선 배우님 이름으로 실명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대본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나를 이렇게 생각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저도 이제 배우 활동을 하면서 프로필을 이제 돌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좀 역할 이름이 다르면 역할 이름을 쓰겠는데 배우 이름하고 역할 이름이 똑같은 게 처음에는 조금 저는 그랬었긴 했는데
막상 현장 가면은 굉장히 또 치열하신 분이라 그런 생각보다는 빨리 좀 어떻게 소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를 조금 느꼈던 적은 대학교 때 같은데 지금은 저보다 훨씬 잘 나가셔서 제가 반대로 제가 느끼고 있죠. 그 치열함이 어떤 건지는 또 이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라 배우님께도 네, 질문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저는 이제 그 전작 두 개를 다 챙겨봤는데 그 전작에도 지나가는 역할로 네. 자꾸 밖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만나는 역할을 시키는데 네. 어떻게 같이 작업을 하게 되셨고 거기에 대해서 좀 감독님께 뭔가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좀 있나요? 어필을. 아 이제 저도 추클 오빠랑 그 한 이제 한 10년 전에 이제 어떻게 현장에서 알게 돼서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불러주셔서 갑자기 뭐 일주일 전에 뭐 살아야 뭐 다음 주 목요일날 뭐해? 이러면 저는 없는데요? 하면 그럼 뭐 그날 촬영하는데 혹시 올 수 있어? 그럼 네 가야죠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촬영을 했고요. 저는 이제 추클 오빠 작품 벌써 세 번째인데 자주 이렇게 뭐 카페 손님이나 뭐 친구들 저는 저의 그 잠깐 나오지만 나름 그 뭐랄까요 나름 임팩트 있다고 생각해서 되게 만족하고 네 앞으로도 쭉 지나가는 행인님나 네 많이 불러주시면 언제든 나올 의향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춘길 배우님 감독님의 그 전작들에도 항상 어쨌든 짝사랑하는 그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사라 배우님은 거기에 쓰지를 않아가지고 자꾸 조력자나 옆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슨 이유인가 네. 그런 이미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영화에 어떻게 나오는지도 또 기대해보겠습니다. 그 한동원 배우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영화 보신 분들은 그 한동원 배우님의 연기에 굉장히 감탄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면서 진짜 눈이 번쩍 뜨이고 코가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을 받았는데 네. 그 연기 이제 김충일 배우님 감독님이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쓰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소화해야 된다 그 배우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인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한동원 배우님의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주문을 하셨어요? 예 사실 그 뭐 비슷하게 한 4일 5일 전쯤에 연락이 와서 다음 주 뭐 목요일 시간 괜찮냐 무슨 일이냐 영화를 한편 찍으려고 하는데 출연을 해줄 수 있냐 뭐 그래 그러면은 그 시나리오 전체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제가 출연하는 장면만 딱 이제 세 신이면 세 신만 이렇게 대본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상황별로 이제 조금 약간 설명을 해놓으시고 디테일한 그런 대사나 이런 것들은 없는 그런 이제 대본이라서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냐? 네, 왜냐면 배우로서 당연히 여기 뭐 배우분들이나 저기 영화 관련된 이제 사람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도 괜찮냐 이렇게 제가 처음에는 이제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그냥 좀 즉흥적으로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설정들만 좀 지켜주고 그리고 이제 좀 자유롭게 연기를 하길 원해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네, 보통 이렇게 이 지금 세 번째 영화인데 물론 이제 그 영화마다 달랐을 것 같긴 한데요. 이번 영화는 그 준비 기간이 이렇게 어느 정도 걸렸어요? 예, 이제 여기 많은 배우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연락은 그렇게 하는데요. 막상 저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도 이제 연기를 계속 해오면서 뭐 배우들마다 성향이 저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배우들은 대본대로 했을 때 연기를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대본대로 안 하고 자유롭게 연기했을 때 또 잘하시는 분 계셔서 그 자유롭게 이 세 배우는 잘하신다고 제가 느껴서 그렇게 좀 부담 안 드리려고 제 입장에서는 그냥 오면 돼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한 시나리오를 약 한 1년 정도를 예, 혼자서는 계속 고민하고 쓰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네, 그 1년 고민한 게 충분히 느껴지는 그런 시나리오였던 것 같은데요. 네. 진심입니다. 네, 진심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정말 최근에 다작을 하셨어요. 네, 전작품,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가
작년 6월에 한번 개봉하고 12월에 개봉하고 또 올해 개봉을 한 건데요. 그 힘이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아, 예. 제가 뭐 힘이 넘쳐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아, 일단 영화를 첫 번째 영화를 작년 6월에 개봉해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영화를 한 4년 전쯤에 이미 찍었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영화관에서 개봉을 시켜야 된다는 방법을 몰라서 4년 동안 계속 제 그 바탕화면에만 있게 됐고 그러다가 아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면서 그동안 찍어놨던 영화들이 예, 이렇게 세상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네, 네. 지금 그 전작들은 다 그 온라인상으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뭐 OTT 보시는 분들은 왓챠에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오늘 혹시 그 전작들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어, 네.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면은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작품을 보고 그 전작들을 봤는데 그 전작들이 묘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더 재밌더라고요.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작들을 안 보셨지만은 아까도 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영화의 어떤 플롯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어쨌든 그 중길이라는 캐릭터가 짝사랑하는 여성이 있고 거기에 또 다른 그 질투를 할 만한 대상이 있는 그런 시나리오의 내용의 영화들이에요. 그것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만들어지고 거기에 변주를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아는 내용으로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요. 그 어떤 제가 코미디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코미디가 이렇게 어떤 그 그냥 이제 상업 영화에서 보는 그냥 어떤 말로 웃기는 그런 코미디보다 어떤 이 상황은 재밌는데 이 연기는 진지하게 하는 그런 코미디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연애가 성공하는 건 사실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이제 네. 그게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연애를 성공하면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성공률이 높은 편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이렇게 좀 리얼하고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거라고 생각했고 이 영화를 보고 누군가는 슬퍼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좀 웃음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소재? 줄거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예,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아까 원선 배우님께서 잠깐 언급하시긴 했는데 사실 그 영화 하시는 분들이나 배우, 특히 배우 하시는 분들은 보면서 공감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오디션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예전에 배우를 했었는데 약간 그 PTSD가 오더라고요. 내가 막 저기 저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원선 배우님 어쨌든 그 작품 준비하면서 어쨌든 그 김충일 감독님과 배우님과 그 대화를 좀 많이 나누셨을 것 같은데 그 캐릭터에 대해서 그 나눴던 그런 것들 중에서 기억이 나시는 뭐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저도 근데 동원 배우랑 똑같이 저도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이렇게 물어봐서 스케줄이 되면은 저도 제 분량만 이렇게 딱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치열하다고 하는 게 제가 대사를 조금만 대사대로 하려고 하면 바로 NG를 딱 외치세요. 그 다음에 배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어려운 말이 형 편안하게 해. 형 편하게 해. 지금 하나도 안 편해. 저는 제 입장에서 안 편한가 내가 지금? 형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알았어. 막 하면은 형 괜찮았어 이제. 이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어쨌든 작품이라는 건 오케이가 나야 되잖아요. 장면이. 근데 이제 웃음이 터질 수도 있고 NG가 날 수도 있는데 그때도 한번 충일 감독하고 동원 배우랑 이렇게 사라 배우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어려운 게 좋은 게 나왔으면 이걸 다시 배우는 어쨌든 재생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한 번 더 가도 근데 그러면서 조금 웃음의 밀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즉흥적이라서 좋기는 한데 NG가 났을 때 이거를 조금 더 하려고 하면 과해지고 그래서 에피소드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했을 때 형 이 말만 빼자. 형 그거는 해. 이번엔 안 했어. 막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의미에서 치열한 거고 그런 에피소드 그래서 막상 현장에서 되게 코믹스러우실 것 같지만 조금 웃음이 터지거나 그러면 조금 이제 분위기가 조금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좀 카리스마가 있으시죠. 그걸 이제 저는 눈치껏 이제 그래서 가만히
열심히. 네. 퇴근을 빨리, 배우들의 퇴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빨리 끝내주고 보내려고 하시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딱히 할 게 없는데 집에 가면 그렇게 예 조금 예 그러시는 거, 그런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어, 내가 아는 충기리가 맞나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기 감독님, 뭐 배우님 얘기에 이렇게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정말 사실만 말씀하셔서 네, 없습니다. 네. 그 치열한 현장 정말 궁금해요. 이게 어쨌든 영화가 전체적으로 굉장한 롱테이크인데 네. 배우분들 호흡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몇 테이크나 갔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이 영화에서 가장 테이크가 많이 간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예, 기억이 나고요. 네. 어떤 장면이었냐면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 그 이 헌팅의 추억 감독님이 처음 등장하실 때, 아, 네. 이제 결국에 이제 나중에 역할이 뺏기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긴 롱테이크, 7분이 넘는데, 그거 찍을 때가 굉장히 여러 번 찍었고, 네, 정말 테이크 많이 갔고, 네, 너무 길기도 길었고, 근데 그 계속 NG가 나고 테이크를 여러 번 갔던 게, 이 한동훈 배우가 연기하면 저도 웬만하면 잘 안 웃는데, 그래서 저뿐이 아니라 저기 이원선 배우도 그렇고, 너무 저희가 많이 웃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계속 다시 찍었던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충기일 감독한테 약간 혼났었어요. 형 진짜 이번에 웃지 마. 근데 이렇게 되니까는 동원 배우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조금 아 내가 너무 좀 덜 웃겨야 되나? 약간 이런 부담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조금 혼났습니다. 충기일 배우한테. 한동훈 배우님, 그때 그 장면에 대해서 또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그렇죠. 그 대사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네, 그 살면서 이제 좀 기억났던, 제가 이제 어떤 그냥 같이 있던 사람의 표현 중에 좀 재밌었던 것들이 기억나가지고 몇 번 이제 했는데, 그것들은 아마 영화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을 했을 때 이제 갑자기 이제 연기를 하면서 이제 충기리나 저기 원선 배우나 이렇게 너무 웃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꽤나 테이크를 갔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또 전 테이크와는 다른 연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안 웃은 장면이 아마 영화에 이 나온 것 같고요. 덜 웃긴 장면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배우를 일단 편안한 상태에서 좀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충기일 감독은, 그래서 좀 편안하고 자유롭게 연기하면서 좀 관객분들에게는 조금 신선함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일반 드라마나 영화하고는 다른 또 롱테이크 기법으로만 영화가 편집되기도 하고, 사실 뭐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반적인 이제 촬영 기법하고는 많이 다르고 느낌도 달라서 일단 뭐 좀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감독님께 혹시 그러면은 그 NG 장면 같은 거를 이렇게 따로 올려놓으신 곳이 있나요? 아 아니요, 올려놓은 곳 없습니다. 네, 아니 너무 궁금하고 관객분들도 사실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체 어떤 거였길래 이렇게 배우들까지 웃어가지고 NG가 났나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 일단 저기 한동훈 배우가 이제 평소에도 그 쓰는 단어가 정말 그 저희가 보통 안 쓰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조금 전에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이제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보통 이러는데, 이제 나는 잠깐 소피 좀 보고 올게,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립선 좀 네 전립선이라는 것도 애드립인데, 정말 뜬금없는 나는 저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단어들을 많이 써서 예 그래서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뭐 만약에 혹시라도 뭐 이런 모음을 뭐 제가 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도 뭐 예 공개하고 싶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예 정말 저 여기 본 것은 한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정말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감독님 인스타 팔로우하면 언젠가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예, 뭐 제가 근데 그게 뭐 한두 개가 아니라서 제가 뭐 다 올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감독님 인스타 하고 계시니까 뭐 팔로우 해놓으시면은 언젠가 하나씩 올라오지 않을까. 네 우울할 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께 아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불 뿜는 튜브님께서 감독님 연재한테 했던 썸네용 리얼하던데 실화인가요? 아까 관객분들 저는 이제 같이 봤는데 네. 카톡 보낼 때 모두가 경악을 하셨어요. 아. 제발 제발 해도 누르는 순간에 한숨을 아예 예. 그것이 저기 실제 경험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은 누를 뻔한 적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눌렀었나 기억이 잘 안 나. 제 기억에는 하여튼 실제로 그런 아 진짜 아마 어렸을 때 같은데 너무 좋아서 그런 카톡을 썼다가 누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요거를 진짜로 고민하 누르면 너무 너무 이렇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랬었습니다. 예. 정말 다행이네요. 네, 너무 다행입니다. 그 기타 치는 튜브님께서 이제 뭐 비슷한데요. 네, 전체 영화의 내용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드신 건지 충길력은 실제 본인 성격과 역할을 비교하실 때 몇 프로 정도가 비슷하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거 뭐라고 배우병 캐스팅을 하시게 된 사연도 궁금합니다. 이게 배우병 캐스팅이 뭘까요? 배우별. 네네. 일단은 일단은 많은 분들이 느끼신 대로 실제 경험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 상을 타셨잖아요, 연기상. 아,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반대로 네, 실제로 상을 타셨죠. 네, 네. 그 어쨌든 뭐 그 제가 소품으로 사용할 트로피가 없어서 사실 실제 제가 받았던 네. 자랑을 하려고 받았던 네, 그 트로피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많이 실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그래야 더 어색하지 않고 재밌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예, 그래서 정말로 실제 경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부 100% 제 내용을 그대로 만든 건 아니고요. 저의 내용도 뭐 몇 프로가 있고 내 친구 얘기도 있고 아니면 들었던 얘기도 있고 친구의 친구 얘기도 있고 뭐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게끔 제가 좀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리고 배우별 캐스팅은 제가 생각했을 때 뭐 그냥 제 기준이죠. 이런 역할들이 정말 잘 어울리겠다 이 배우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좀 캐스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기뻤던 거는 정말 제가 다 1순위로 생각했던 배우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캐스팅할 수 있어서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하는 캐스팅이었습니다. 그 목요일날 시간이 되셨던 배우들? 다들 돼서 네,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만약 그날 시간 안 된다고 했었으면 캐스팅이 바뀌나요? 거의 그럴 수 있었죠. 네, 네. 아까 성경 배우님께서 애드립이었을 것 같은데 그 시간 되냐는 물음에 텅텅 빈다고 하셨어가지고 텅텅 비어서 네. 알겠습니다. 염초론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종합예술인 김준길 감독님 가장 좋아하는 장면과 가장 걷어내고 싶은 장면 하나씩만 말씀해달라고 하시네요. 뭐 일단은 이제 제가 만든 영화라 그런지 사실은 영화를 조금 더 뭐 길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제가 이 영화 만들 때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되게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60분 내외 정도로 짧게 만들려고 해서 걷어내고 싶은 건 다 걷어냈고요. 뭐 일단은 마음에 드는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은 뭐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사실 저는 다 개인적으로는 다 좋아하는 장면들인데 아무래도 이 한동훈 배우 아까 말씀드린 그 처음 등장해서 그 굉장히 긴 정말 롱테이크인데 제가 정말 하나도 자르지 않고 그 7분 몇십 초를 다 볼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그 장면이 제일 좀 흥미로운 장면이었습니다. 그 시간 그 테이크가 7분이 넘는다라는 거를 지금 들어서 7분이 진짜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가 않았거든요. 진짜 배우분들 그 호흡이 연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들 진짜 거기서 엄청 웃으셨어요. 진짜 터지셔가지고 감독님이랑 배우분들이 같이 이 자리에서 보셨으면 굉장히 흡족해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궁금해지는 게 어제 많이 걷어내셨다고 했는데 끝까지 이거 넣을까 말까 고민했던 장면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어요? 제가 딱 생각나는 장면은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저희도 모르게 웃어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내야 됐던 장면들은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실제 쓴 것보다도 더 흥미롭게 표현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웃는 바람에 저희가 사용을 못하게 돼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앞에 이제 술주정 하실 때 조리퐁 열심히 먹던 신이 있었는데 예. 그거 찾는 게 어떻게 저걸 찾고 저렇게 목표적으로 드실 수가 있지? 그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그런 NG가 좀 있었나요? 아니 그때는 그 제가 이 영화를 어쨌든 적은 회차로 찍었기 때문에 하루에 최대한 많이 찍어야 됐기 때문에 그 조리퐁 먹는 장면은 거의 후반부였거든요. 그래서 다들 많이 지쳐있었고 그분도 그냥 형 맛있게만 먹어줘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그분도 정말 그냥 피곤한 상태로 맛있게만 먹어서 거의 NG가 제가 생각이 안 났고 그냥 금방 끝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것도 참 다행이네요. 네.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모단님께서 한동원 배우님이 연기하신 감독 역할은 배우님의 성향이실까요? 아니면 감독님의 실제 촬영시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한동원 배우님께서 뭔가 참고한 캐릭터나 이런 게 있으세요? 사실 참고한 캐릭터는 없고요. 일단은 이제 충길 감독 같은 경우에 이제 대략적인 상황만 이제 보여준다고 예, 시나리오를 보내준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꼭 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은 있어요. 이제 편하게 한번 일단 가볼게요 하고 조금 뭐 길면은 줄여달라 아니면 이 말은 꼭 해달라 예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에 좀 중점을 뒀고 그리고 이제 즉흥성을 굉장히 요하는 이제 작품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 조금 뭐 표현을 할까 뭐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지 어떤 롤모델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없었고 그냥 뭐 저하고 좀 뭐 닮았다고 말하기에는 좀 제 생각에는 제가 영화를 봤을 때는 아 좀 과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저는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왜냐면 이제 영화를 보면서 알았지만 이 제가 극 중에서 작품 이름도 헌팅의 추억이라는 작품 이름도 최근에 이제 영화를 보면서 알았고 기억이 잘 안 나서 반대로 이제 사는 게 사막이라는 감독 역으로 나왔던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아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리얼리티를 가지고 연기를 한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아 내가 하는 게 좀 너무 오버 그러니까 과장되지 않았나 사실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롤모델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최대한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좀 맞춰가려고 그냥 노력을 했고 좀 재밌는 표현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리얼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 김충길 감독님께서는 그 감독 역할을 생각을 하셨을 때 예. 뭔가 좀 이런 뭐 롤모델? 어제 배우는 사실 감독을 여러 타입의 감독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뭐 직접 드러낼 수는 없겠지만 혹시나 이렇게 경험하신 아니면 뭐 이렇게 롤모델을 삼은 감독님이 계신가요? 아 일단 저는 그 롤모델을 삼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어디서 봤던 영화 감독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냥 뻔한 어느 영화에서나 봤던 영화 감독 연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진짜 한동훈이라는 배우가 영화 감독이라면 어떨까? 그러면 정말 이렇게 혼나는 사람은 뭐 괴로울 수 있지만 이 보는 사람은 되게 웃기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롤모델을 안 찾으려고 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전작에서도 감독 역할로 나오시잖아요. 또 그때 또 그 캐릭터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또 그 재미를 또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신들을 창동사람님께서 대부분의 신들을 한 개의 컷으로 만들었는데 특별히 의도하신 게 있으실까요? 아니면은 현실적인 타협이었을까요? 네. 뭐 둘 다인 것 같은데요. 아, 일단은 그 연기로 호흡으로 이렇게 흥미롭게 만드는 걸 좋아해서 근데 이제 커트를 잘라버리면은 그 호흡이 끊기는 좀 느낌이 들어서 예,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롱테이크도 좋아하고 그 만약에 롱테이크를 대본대로 했으면 또 오히려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예. 그래서 만약에 대본대로 했다면 아마 커트를 자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예, 그래서 또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제 새 작품째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어떤 그 김충길이라는 감독의 특징이구나라는 그 특기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뭐 이게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사라 배우님께 또 여쭤볼게요. 어쨌든 출연하신 공간이 사실 야외잖아요. 그러면 야외에서 사실 연기하는 게 실내에서보다는 사실 힘들었을 텐데 또 그 야외 촬영하면서 그리고 전작에서도 어쨌든 또 야외 아까 또 지나가는
가려고 했으니까요. 그 야외 촬영할 때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사실 그 영화 보셨으면 아는데 거의 스쳐 지나가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뭐 힘들다고 생각할 겨를 없이 한 세 번 만에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되게 후다닥 찍고 별 탈 없이 찍어서 딱히 힘든 건 없었습니다. 네. 사람들 지나가고 막 이런 것들이 아 그건 좀 있었어요. 뭐 그 골목이 좀 동네여서 어르신 분들이나 차가 좀 지나가서 그런 분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가 좀 아침에 찍어서 생각보다 네, 많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소리가 아무래도 좀 많이 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았나. 근데 연기적으로는 사실 너무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 어려울 게 없었다. 아, 그 원선 배우님이랑 처음에 연재 역할의 연재 배우님, 연재 배우님이신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충길 감독님과 셋이 이렇게 걷는 신도 굉장히 롱테이크인데. 네. 그것도 아 이거 찍기 진짜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그 촬영 때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예, 그때 촬영할 때 그게 그거를 이제 거기다 핸들드로 롱테이크 찍었고 촬영 감독님이 이렇게 뒤로 걸어가면서 찍으셔서 이게 사실 좀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그거는 그렇게 찍는 게 낫겠다라는 어쨌든 마지막 결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신현재 배우라는 그때 첫 작업이라서. 이원선 배우는 제가 잘할 걸 알고 있었고 그 전에 같이 해봐서 처음이라서 이제 처음 그 신현재 배우가 왔을 때 오전에 촬영하기 전에 한번 맞춰봤는데 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우리 셋이 충분히 그렇게 해서 찍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것도 이제 한 번에 끝나진 않았고 몇 번 찍었었는데 예 그래서 예 그렇게 큰 뭐 어떤 무리 없이 제 기억에는 예, 그 장면도 예, 잘 찍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 다리 된 이야기 나왔을 때 그때 그 충길 배우님의 표정 보고 관객분들이 가장 크게 웃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아, 네. 사람들이 어쨌든 관객분들이 다 마음이 풀려가지고 아, 네. 쭉 웃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왜 다리 된 이야기? 아 일단 실제로 제가 다리 된 감독님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예 왜 네. 왜 웃으시는? 저희 명 감독님이세요 그분이. 예. 네. 근데 헐리우드에서. 예. 네. 근데 이제. 그 실제로 거기 나온 아들이라는 영화들이라든가 자전거 탄 소년이라든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넣고 싶었고 근데 그 중간에 제가 그걸 모를 때 오는 되게 민망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관심이 있는데 둘만 아는 얘기할 때 그런 거를 제가 실제로 겪은 적도 있고 그랬을 때는 그때는 뭐 다르덴의 얘기는 아니었지만 다른 어떤 소재로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뭐 내가 안 웃을 수도 없고 아 이걸 또 화낼 수도 없고 뭐 이게 뭐 되게 어색했던 그 감정이 누가 봤으면 되게 웃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럼 내가 아는 거를 둘이 얘기하는 걸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실제로 좋아하는 다르덴 감독님을 거기 넣었었습니다. 굉장히 되게 잘 찍혔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 그 이렇게 연기를 하시는 게 되게 잘 잠겼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서수찬님께서 무한 경쟁 사회에서 마냥 웃었을 만은 없는 작품 속에 다양한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서두에 질투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저는 질투에 긍정적, 부정적 두 가지 갈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중 충길은 부정적인 작용으로 질투에게 에너지를 뺏기는 느낌이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보이진 않았지만 원선이 충길에서 그 전에 느꼈던 질투가 긍정적인 작용으로 인해 수상과 더불어 잘 풀리는 케이스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충길의 연재를 향한 마음을 알고 있음에도 충길 앞에서 연재와의 자연스러운 대화, 스킨십 등에서 조금씩 원선에 보이지 않는 자격지심마저 느꼈는데 감독님과 배우님의 의도도 비슷한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이현섭 배우 이제 마이클 쓸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원선이 그렇게 스킨십도 하고 뭐 편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좋아하는 감독 얘기를 하니까 반가웠던 거고 그래서 얘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좋아한다는 것도 이전에 술자리에서 얘기를 했었고 근데 자기는 그냥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던 거고 중간에 있던 저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원선이 그 얘기를 다 하고 같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는 길에
야, 쇼리 나 그냥 갈게. 하고 가는 게 이제 저는, 아, 얘는, 아, 그제서야, 아, 괜히, 얘네 둘이 하는데, 해서 이제 원선은 간 걸로 저는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선이 아기는 전혀 없었고, 그냥 어떤 질투도 이 친구는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일을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질투의 긍정적인 영향도 확실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가 끝날 때 보면 결국에는 원선이 주인공인 드라마에 단역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간 충길이가 힘들어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혼자 있을 때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자기가 할 일은 또 하거든요. 그래도 그렇다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쨌든 긍정적인 질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안 힘들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을 하다가 마이크를 안 들었던 건데 제 성격이 좀 원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사람의 지인한테 조금 과도한 친절함이 오지랖이 좀 있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때 작업할 때도 이렇게 풀 대본을 읽지 않았는데 내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 그럼 나도 친절하게 그래서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했었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한 4, 5년 됐거든요 찍은 지. 그래서 사실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래서 예. 근데 그런 면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 이제 풀대본을 보여주지 않는 또 이유가 특별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예. 뭐 엄청난 제가 뭐 특별한 거창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그 캐스팅 할 때도 그냥 이렇게 가볍게 제가 던지는 느낌으로 하잖아요. 배우들한테 실제 연락을 할 때 목요일날 시간 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단 어제 독립영화고 제가 제작을 하다 보니까 회의를 드리긴 하지만 많이 못 드리는 이 상황에 최대한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다 이거에 그냥 지나가듯이 여러분들 인생 잘 사시다가 하루만 잠깐만 왔다 가서 잠깐만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할 필요도 없고 풀 대본 다 이렇게 보면서 대본 분석하지 말고 그냥 자기 장면만 그냥 슥 보고 하루만 잠깐 왔다 가죠. 저는 좀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더 그냥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믿고 있으니까. 근데, 믿고 있으니까. 네. 근데 감독님이 페이를 많이 안 주신다고 하는데 진짜 금방 찍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성비가 좋습니다. 진짜 이 전작에서 제가 잠깐 길에 잠깐 나오는데 정말 그때는 가자마자 퇴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라 배우 그 제 팬 역할로 나올 때도 몇 번 안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금방 갔었죠. 그래서 회의를 많이 안 주신다고 하지만 그만큼 일하는 시간도 적게 해주십니다. 가성비가 좋은 현장이었죠. 네. 훈훈한. 네. 저도 이제 사실 처음에 감독 데뷔를 한 게 이제 제가 출연하는 연출작이었고 또 주변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배우를 하는 친구들이 그 연출 도전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럴 때 조금 위험한 점이 어쨌든 그 관객분들께서는 이제 알고 오잖아요. 주인공이 감독이라는 걸 알고 왔을 때 사실 이 캐릭터를 다른 사람이 했으면 훨씬 더 좋은 영화가 나왔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 김충길 감독님 영화는 아 이거는 진짜 김충길이라서 김충길이 아니었으면은 이 영화가 이렇게 재밌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해서 그게 진짜 이 김중희 감독님의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진짜 그 다른 그 감독님 배우 겸 감독님들 영화를 보면 약간 그 아, 내가 주인공을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좀 느껴져가지고 조금 아쉬울 때가 좀 있는데 여기서는 진짜 누구도 아 다른 배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캐릭터여가지고 정말 더 그 욕망이 정말 충실하게 느껴지는데 그게 밉지 않은 그런 영화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 지금 이게 어쨌든 세 번째 작품이고 또 이게 좀 찍은 지 오래됐으니까요. 그러면 또 그 사이에 또 촬영을 한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아직 개봉을 못한 영화가 많이 남아있나요? 예, 지금 일단 한 편은 찍어놨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쯤에 또 이렇게 개봉을 하려고 예, 좀 수정도 하고 좀 편집을 또 다시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 예.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4, 5년인데 4, 5년까지는 안 됐고요. 이제 정확히 저는 기억은 19년도 9월 달에 찍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22년 9월이니까 거의 정확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까지 3년 정도가 이 촬영 날부터 3년 정도 흐른 거고요.
그 2년 전에 이제 뭐 이게 다른 얘기지만 저는 이제 정말로 영화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세운 게 30살 때부터 영화를 한 편씩 1년에 만들자. 그게 제 어떤 지금 인생의 목적인데 그래서 30살, 31살, 32살 때까지 만들어서 이게 32살 때 만든 영화거든요. 33살 때도 영화를 찍었고 34살 때 뭐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어쨌든 또 33살 때 찍은 그 영화가 내년에 개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배급과 개봉도 이렇게 직접 하셨어요. 사실 되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떠세요? 이렇게 다 직접 한번 해보니까. 예,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게 힘든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신 분들 꽤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하는 거다 보니까 차라리 제가 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그런 일들이 만약에 제가 정말 원하지 않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면 너무 힘든 일이었겠지만 제가 너무 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힘든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뭐 그럼 여기 연락을 해볼까? 뭐 이렇게 해서 저는 되게 좀 기쁘게 예, 그 배급을 했습니다. 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지금 이미 촬영한 작품에 출연을 하셨나요? 네, 다 출연을 했습니다. 아, 모두가? 네. 약간 어쨌든 관객분들에게 그 어떤 영화인지 힌트라도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힌트를 뭐 당연히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영화는 또 아마 어떤 이 연애나 또 이 배우의 얘기가 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서 지금보다는 지금 거는 제가 정말 쉽게 정말 좀 많이 이렇게 웃을 수 있게 좀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면 그거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조금은 더 슬픈 뭐 그렇다고 이제 베이스는 코미디로 저는 이제 찍었지만 조금은 더 이렇게 좀 슬픈 어떤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짝사랑 소재인가요? 약간은 좀 이번에는 다른 네. 저도 보면서 이제 그 전작들과 이렇게 계속 보면서 이 짝사랑 그 남성 캐릭터가 여성에 대한 짝사랑이 배우가 또 연기나 작품에 대한 짝사랑처럼도 좀 느껴져가지고 그게 참 되게 잘 어울리는 공감되는 플롯이다라는 생각을 좀 계속했어요. 지금 그 플롯을 계속 유지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이것을 뭐 제가 계속 유지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나 고집은 없고요. 이렇게 했을 때 흥미롭겠다. 난 맞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 뭐 이 다음 거에는 뭐 짝사랑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뭐 연애가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제가 해마다 영화를 찍는 게 제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그 해에 제가 어떤 느끼는 그런 감정이나 이야기들을 어쨌든 계속 예, 할 것 같아요. 네, 그 플롯을 제가 뭐 계속 그걸 가져가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예. 또 질문이 있는데요. 저도 궁금했어요. 그 네모난님께서 자취방이나 배우들 위상 컨셉은 준비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그냥 현장이었을까요? 보라색 반바지나 감독의 선글라스, 자취방에 보이는 잡동사니 등이요. 저 오늘 주황색 옷 입고 왔는데 주황색 입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네,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감독님은 막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티셔츠 입고 계시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일단은 저는 아마 하루 만에 다 찍었던 것 같아요. 아마. 네. 맞는가요? 아닙니다. 3일 동안 찍었어요. 근데 옷이 제가 영화를 볼 때 다 똑같은 것 같던데 그래서 아마 하루 만에 찍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제 옷입니다. 다 제 옷이 지금 올 여름에도 계속 입었던 옷들이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티를 입고 있어서 그 초반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이래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가왔을 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그 뭐 동물들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서 약간 그 티셔츠에 빗대서 좀 애드립도 쳤던 것 같고 그 선글라스는 또 제가 굉장히 최애하는 저의 아이템입니다. 네, 네. 크리스찬 디올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요즘에는 잘 안 쓰는데 그 당시에 이제 좀 즐겨서 착용하던 저의 아이템입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태어나신 게 아닌가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오늘도 착용하고 올거든요. 그 보라색 바지는 어떻게 평소에 입으시는 이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만약에 이 각자 배우들이 웃기려고 만약에 그런 걸 입었다 이러면은 저 오히려 웃음이 반갑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게 웃기려고 저렇게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형이 생각하는 진짜 멋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선글라스에 자부심 있잖아요. 멋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진짜 멋있는 거.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처럼 저도 그때는 보라색 검은 바지가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괜찮은데? 검은색에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을 했고 여기 뭐 이 원선 배우 같은 경우에도 뭐 정말 이 체크란 방을 자기는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자주 입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멋있지 않은데 자기는 이제 어쨌든 멋있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좀 웃긴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오해가 그러니까 멋있어서 입는 게 아니라 의상도 하시고 소품도 다 하시거든요 감독님이. 그러니까 제가 컨펌을 받아야 돼요. 생각하시기에 멋있는 옷이었던 거죠 그때 감독님? 아니요 주인 배우들하고 안 겹치는데요. 안 겹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라색은 제가 입으니까 안 되고 검은색도 이제 입으니까 피해 달라고 입고 예. 그 임성균 배우가 그 주황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주황색 옷도 피해 달라고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촬영 때 잠깐 생각났던 게 안 갈아입는 줄 알았어요. 촬영 때 가면 바지를 갈아입나 그랬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네, 입고 촬영을 했던 거죠. 아, 네. 아니 근데 웃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가지고 그 이제 거의 그냥 마지막 이제 그 순서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감독님과 배우분들 이렇게 어쨌든 오늘 매진이었어요. 네, 더 좀 매진이어가지고 보조석까지 두고 앉았었는데요. 이렇게 그 관객과의 대화 더숲에서 하게 되신 마지막 소감이나 끝인사나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의 활동 계획 같은 것 좀 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일단 정말로 너무너무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요. 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다 보면 뭐 인생이 감정에 좀 기복이 있을 때도 있고 요즘에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뭔가 심란해서 잘 하루에 내가 집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오늘 하루 웃은 적이 있나?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만약에 한 번이라도 웃으셨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이 작품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웃음 짓게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웃음을 주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고 그런 작품을 하고 싶고 저는 이제 지금 힘센 여자 강남순이라는 드라마에 캐스팅이 돼서 그거를 조금 이제 연말쯤에는 좀 그거를 촬영을 할 것 같은데 작품 아마 내년쯤에 편성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내년쯤에 거기에서 조금 얼굴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독님은 맨 마지막에 들을까요? 네. 저희끼리 이제 준길 감독님 작품을 항상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붐마이크도 잡았다가 배우도 했다가 해서 저희끼리 이제 김충길 사단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김충길 사단으로서 얼마 전에 찍었다고 하시는 것도 출연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감독님이 더 자주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연극을 많이 하던 사람이라 사실 연극에서의 관객과의 대화에서는 제가 라이브로 공연을 한 다음에 그분들을 만나서 쑥스러운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영화는 제가 찍은 걸 저도 본 다음에 말하는 게 참 되게 쑥스럽더라고요. 제가 하는 걸 잘 못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동원 배우 말한 것처럼 한 시간 정도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즐거우셨다면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저는 사실 여기 현장에 와서 영화 예매하려고 좀 일찍 왔는데 매진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그 매진 됐다는 거에 또 놀랐고 또 너무 반응도 너무 잘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너무너무 해드리고 싶고 일단 저는 그 보셨다시피 너무 잠깐 나와서 이 지부에 참여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함께 참여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드리고 저는 뭐 아직 뭐 작품 캐스팅 된 건 없고요. 내일 이제 뭐 쇼폼 촬영하러 가는데 귀신 역할 네. 학생 귀신 역할로 네, 촬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혹시 그 이 자리에 뭐 이 영화에 참여하셨던 뭐 다른 혹시 뭐 감독님이 뭐 스텝이나 배우분들 계실까요? 예, 아 이번 영화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오늘 안 계시고요. 예. 이 뭐 전 영화나 다음 영화에 나오셨던 분들은 계시는데 예. 스스로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다음에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뭐 앞에 배우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정말 이거 좀 최대한 많이 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관객분들이 재밌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오늘 이렇게 예, 주말에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저는 또 이렇게 사람들을 좀 재밌게 해줄 수 있는 좀 그런 영화 좀 이렇게 어렵지 않은 이렇게 누가 봐도 좀 쉽게 이런 어떤 배우들의 얘기를 잘 몰라도 아 저렇구나 하면 좀 쉽게 볼 수 있는 영화 좀 재밌는 영화를 계속 만들고 싶고요. 또 그런 영화들을 찍고 또 개봉시킬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배우로 제가 또 작년에 촬영한 영화가 있는데 예, 그 영화도 이제 개봉하면은 그렇게 해서 배우로도 또 아마 이제 여러분들 만날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좀 중요한 질문인데 마지막으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어떤 분께서 김중길 감독의 영화 오디션 어떻게 보냐고 물어보셨어요. 아, 네. 오디션 같은 것도 네. 계획을 하시나요? 아니요. 제가 지금 따로 오디션을 보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여기 있는 배우분들도 그렇고 이제 실제 어떤 이런 모습들에서 제가 좀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에서 또 이렇게 흥미롭게 더 이렇게 뻗어나가는 방식을 하고 있어서 예, 오디션 제가 뭐 사실 그리고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감히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하고 떨어뜨리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저도 좀 쑥스럽고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아직은 생각이 없고요. 만약에라도 후에 나중에 좀 그런 생각이나 기회가 된다면 예, 아마 그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김중희 감독님의 이 활약을 계속 응원해 주시고 계속 더 뻗어나갈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또 그런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말인데 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중희 감독님의 전작 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 보시고 좋으셨으면 꼭 한번 보시면은 진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좋은 것 부탁드립니다. 저희 뭐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고 해볼까요? 예,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